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의 관심을 모았었죠. 지난주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이게 또 우리 증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부담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인 7.9%를 하회하는 7.7%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에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보였어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됐던 하락 국면의 단초가 8월이라든가 9월이라든가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사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이런 심리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그동안 사실 뭐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핵심 물가지수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세를 보여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더 강화시켰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서비스 물가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그 핵심 물가지수도 이번에는 이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향후에 이제 주거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물가 둔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가 뭔가 픽아웃됐다라는 이런 그런 그 분석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CPI 발표 이후에 12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결국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조금 네. 이제 수위가 낮아지고 있죠. 어젯밤만 하더라도 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라이 브레이너드 연준 그 부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좀 그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을 했어요. 물론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일단 라이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더 느린 속도의 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롯해서 일단 그 파월 의장이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던 5% 이상의 어떤 최종 금리 수준도 조금은 낮아지는 이러한 최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연준 위원들이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은 하지만은 연준했던 피벗이라든가 또는 네. 이제 금리 인하 더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아직까지 연준의 어떤 스탠스와는 간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FOMC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둔화가 되더라도 인상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면은 여전히 시장에 부담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통화 정책의 초점이 금리 인상의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서 결정될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분석의 힘을 얻으면서 일단 연준의 피벗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었고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관심적인 부분이 환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320원대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 환율의 하락세 어느 정도 지속될 거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 역시 환율이에요. 사실 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이상 하락을 하면서 10월 말 대비해서 원화가 8%의 절상을 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하게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달러화 자체가 지금 이제 약세로 전환했다는 부분과 맥을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물가의 이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을 높였고요. 결국 또 이제 여기에다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달러의 하락폭보다는 원화의 강세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좀 평가절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원화가 이제 지난번에 막 1,400원, 30원, 1,440원 넘어갈 때 상당히 그렇죠. 급하게 올라갔는데 이에 대한 저는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의 오버슈팅 그리고 고점 인식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역으로의 어떤 오버슈팅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기타 통화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상승 과정에서의 급등이 하락 과정에서의 어떤 급락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원달러 환율의 이런 하락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고 또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락 때도 지금 일단 다소의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변동성이 당분간 나타나면서 점차 이제 그 환율의 적정 레벨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향후에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의 하락은 정상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적정 레벨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주목을 받았던 FOMC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지표나 이벤트가 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 발표 이후에 어떤 이제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랠리,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그 이제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의 어떤 통화긴축 속도 조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대두되는 우려는 경제 전망이죠. 결국 이제 소비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요인들은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 뭐 미국의 네. 그 월마트라든가 홈디포라든가 또 뭐 타깃이라든가 메이시스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거든요. 네, 아직 남아있네요. 예,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소비 경기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매업체들의 3분기 실적, 더 나아가서는 4분기 전망, 여기까지 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한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점차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어떤 늘어난 초과 저축이라든가 양호해진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소비는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어제도 이제 뭐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의 발언도 있습니다만은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집중되는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위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그도 최근에 어떤 그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들 그런 기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제 오히려 좀 이제 역으로 이들이 좀 이제 금리 속도 조절은 실시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높은 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또 한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번 주에 집중되는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 3분기와 4분기 가이던스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2,500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조금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로 보시나요? 뭐 사실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우리가 좀 그 저항선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 120선이 위치한 코스피 한 2,400대 정도가 좀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롭게도 타이밍상으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2,400선을 돌파했어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수급 추세선의 어떤 안착이 좀 나타나면서
더불어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에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이동 평균선의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말 상승이다라고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역시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네.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익 전망치의 하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완화되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역시 추가적인 상승은 또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결국 실적 추이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장의 최근에 어떤 상승을 통해서 일단은 시장이 과하락 저평가의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어떤 금리라든가 또는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변수에서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시장에서 반영되는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숨 고르기 매물 소화 과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지수 보다는 어떤 뭐 종목들의 업종들의 순환매가 본격화되면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업종들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주도 업종들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또 실적 성장성 이런 확실한 무기라든가 무기하고 스토리를 가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실적이 겸비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